현대차, 현대모비스, KT,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자동차와 IT 업계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칩니다.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협회는 현대차와 만도, 소카와 한국자동차연구원,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10개 기업과 기관이 우선 회원사로 참여하고 이후 60여 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. 자율주행 산업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의 기존 자동차 산업과 달리 IT와 통신 서비스 등 업종 간의 협력과 협업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. 협회는 향후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기획과 기반 구축, 산업 진흥,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